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이사원입니다. 표적항암제는 종류마다 복용법이 다르고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차 표적항암제인 글리백은 부종이나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많고 스프라이셀이라는 항암제는 늑막삼출이 30%에 가까운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또 드물게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적항암제인 타시그나나 이런 약들은 이제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대사 관련된 합병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말초동맥 협착증 등의 그런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기저에 이런 관련 질환의 고위험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약이라면 이런 약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적항암제인 수페트는 간 기능 이상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좀 높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는 환자들에게 이런 약제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렇게 적합한 표적항암제의 선택을 위해서 의사들이 나이, 동반 질환, 또 위험 지수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병용 약물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생활 패턴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표적항암제는 종류에 따라서 약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백은 주로 위장장애에 대한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장장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사 마지막에 다량의 물과 함께 딱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는 상가하고요. 그리고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몽주스 등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가 저해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약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프라이셀은 복용 시 짧게 부수거나 또는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삼켜서 복용합니다. 그 이 약은 좀 식사와 관계없이 아침이나 저녁에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그나나 라도티닙은 12시간 간격으로 그건 공복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복용해야 되다 보니까 식사 전 1시간 전 또는 식사 후 2시간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약과 음식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그 약물의 혈청 농도가 증가해서 그래서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YP3A4 효소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몽주스는 또 약물 농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역시나 꼭 피해야 합니다. 약물 중에는 그 복용하는 표적항암제의 혈장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혈장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복용을 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표적항암제 투여 최소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 이런 정도의 간격을 띄고 투여하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또 약물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면밀히 검사를 통해서 검사해보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감기약과 또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그런 소화제는 표적항암제 복용 후 최소 2시간이나 또 그 이후에 드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표적항암제가 주로 간에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데에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여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